자, 여기 재에서요. 재에서 요 이제 예될때즉 말해서 요즘도 이렇게 방향전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위로 방향전환 할때요 내려와서 요거는 붙 떼지 마시고 살짝 멈추세요. 이렇게 멈추는 듯하고 요 부분은 떼줍니다. 이렇게요. 그래서 요, 이 끝과 이 끝을 좀 차이게 거리 좀 정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쌍띠가 될때 여기에서 마무리해 주시고, 여기에서 돼서 요 같이 내리끄게 같이 맞춰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할 때, 여도 마찬가지죠. 와서 이렇게 방향전환해 주시고, 이렇게 해서 방향전환해 주시고, 그쪽 말해서 이러한 모양 되도록 서로가, 그런 모양 되도록 서로가 이렇게 이러한 모양. 자, 이 시옷에는 와서 방향전환해서 쭉 오면서 가늘게 여기서 다시 방향전을 한 번요 더 해서 이래 해줍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수평에 의뢰가는 맞추는 듯쭉 빼지 마시고 와서 이 해봉하는 요 수평선상에서 해봉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연해서 늘 여기 와서 방향전환 해주고 다시 놓아서 방향전환 이 위에 건 그렇군요. 밑에는 와서 방향전환하면서 이거는 써줘야 됩니다. 이렇게는 그래서 마무리되는 것. 그래서 요 부분과 이 부분은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. 요 부분의 방향전환 여기서 바로 방향전환해 주시고 여기는 와서 가면서 방향전환 해주는 것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.